이번쯤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강원역 소속 직행버스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지점 성강교에서 앞차를 피하려다 빗글에 미끄러져 반대 차선을 넘은 뒤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기 만화였던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접 그린 만화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오늘 오전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들 몸살여라, 다 죽여버릴 거란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와 아내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식품 가게에서 6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을 나선 이후에도 이 남성은 시장을 휘저으며 장을 보던 시민들에게 욕을 하거나 흉기를 흔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남성은 처음 보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의 가방에는 열쇠고리와 연결된 금속 재질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시민 두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에서는 중학생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경찰은 논란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 옛 무덤에서 고대시대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이 벽화는 현지 문화재 위원들이 재궁골을 답사한 끝에 발견했는데 벽화가 발견된 옛 무덤 주위에는 돌부처와 돌기둥들이 보입니다. 경상북도 대구 북쪽 팔공산 기슭에서 또 하나의 석고람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위군 아계면 남산동에 자리 잡은 이 제2의 석고람을 살펴보면 높이 20m의 돌절벽 중턱에 천연굴이 있어 그 안에 높이 2m 23cm의 화강암으로 된 석가야리상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경상북도 익산군 천호산 기슭에 색다른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조사단은 신라 최대 석상인 경주 석굴암의 석굴보다도 1m 더 큰 3m 60cm의 마개 석굴도 발견했는데 이 석굴은 자연 앞면을 깎아서 삼전부를 봉안한 석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이 성터는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에 대한 투쟁을 벌일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을 했던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지방은 물론 호남 일대를 통하는 여러 지방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길이 513m의 공주 금강교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9월 29일 이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집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영등포구 물레동에 아담한 근로자 합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큰 기대 속에 건설 중이던 호남 비료 공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7월 24일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제2덕호에서는 새로이 건조된 외항 화물선 신양호의 명명 및 진수식이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원주간의 길이 500m의 여주교 준공식이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군 현지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강화도와 육지를 잇는 강화교가 개통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관된 이 호텔은 Y자형의 곡선을 가진 현대식 건물로 1967년 10월 3일 착공, 만 2년 6개월 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청 앞에 새 정부청사가 준공돼 박정희 대통령 임석하에 개청식이 베풀어졌습니다. 동양 최대 공동어시장인 부산 수산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착공 6년 반 만에 준공된 이 댐은 지난해 10월부터 물 채우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해안 아산만과 남양만의 하구를 막은 아산 남양 방조제. 3년에 걸친 공사로 완성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김제송신소가 준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KBS 방송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의사회관에서 대통령 큰 영예는
서울시 의사회가 야간 진료와 기흥로 병원 등 대민 의료 봉사 활동을 많이 벌인 데 대해 치하하고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현장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을 대표하는 한국중공업 창원종합기계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결의의 어머니인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전망대가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 세워져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에 위치한 가창댐이 확장 준공됐습니다. 서울 견지동에 있는 옛 우정 총국 건물이 최신 기념관으로 보수 준공됐습니다. 비롯해서 각종 홍보 영화를 제작해온 공보처 국립영화 제작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통일을 앞당길 민주정부의 표상으로 새 청와대가 준공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군 곰단면 일대 63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이 매립장은 그냥 묻어버리는 투기 방식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석유 수요 공급을 위해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 송유관 건설이 착공 2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6316편이 추락한 건물 신축 공사장 옆 봉토는 온통 추락 후 산산조각난 화물기와 화물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3월 23일 새벽 서울 서북방 20km 지점의 한강 하류 야음을 타고 한강 하구로부터 수중 침투해온 3명의 북괴 무장간첩은 경계 근무 중인 우리 육군의 황중의 일병과 김범규 2병의 수군으로 완전 소탕됐습니다. 11월 25일 동해안을 경비 중에 있던 해군 7일함은 휴전선 남방에서 무장간첩선과 격전 끝에 간첩선을 대파하고 간첩 4명을 사살 2명을 생포했습니다.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158명으로 73명은 송치, 50명은 구속돼 있는데 관련자들의 성적을 보면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서울의 저명한 대학 출신 등 여러 층입니다. 서해 어청도 서쪽 2.5마일 해상에서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은 어선을 가장한 괴뢰 간첩선을 발견하고 서쪽으로 도주하는 이 간첩선을 추격한 끝에 어청도 서쪽 60마일 해상에서 이를 격파했습니다. 동양 최대 환가사유 석불이 발견되어 민족문화 보존에 큰 개가를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한국일보사 신라오학조사단이 발견한 이 석불은 통일신라 초기에 반가석상 하반신임이 밝혀졌는데 조각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일본의 공산권 뉴스 전문 보도기관인 라디오 프레스가 오늘 평양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항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철책을 뚫고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군은 앞서서 동부전선에 대침투 경계 진돗개 2를 발령해서 수색작전을 벌였는데요. 동부전선 철책을 뚫고 온 북한 남성 9시 50분쯤에 신병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통과했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서해상 교전에 이어서 북한이 오늘 오후엔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지를 향해 충격을 가했는데요. 이 실탄은 우리 측 경기도 연천 지역에 떨어졌고 우리 군이 즉각 대응사격에 나섰습니다. 순화기까지는 딱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500m를 쉼없이 내달렸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을 떠올리겠는데요. 보던 18톤 트레일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또 동시에 일가족이 탄 무소승용차는 버스를 추돌해 3중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트레일러는 10m 언덕 아래로 굴러 성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대형 참사. 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구급차만 해줘. 구급차만 대기시켜줘. 구급차야. 꺼져가는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구조하는 자 역시 위험을 무릅쓴다. 승용차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졌습니다. 또 다른 사고 차량은 절반 가까이 잘려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에 접촉 사고가 나고 뒤따라오던 차량 30여 대가 들이받으며 줄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목격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버스, 세대 앞쪽에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이제 추돌이 나면서 그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핸들에 끼어 있어서 그 군안 작업하는 것까지 목격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관광버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를 집어삼킬 듯 거센 불길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언양 분기점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고 현장이 나타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급제동을 외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충돌 직전에야 간신히 멈춥니다. 운전자가 탈출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 지난달 11일 흰색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를 치고 멈춰섭니다. 사고를 당한 9살 민식이는 4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최덕근 영사는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는 심정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장 간첩이 평소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독극물이 최 영사의 시신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러시아 수사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이 최 영사의 시신을 인수받아 부검한 결과 치사율이 높은 네오 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국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기회, 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또 질문하시고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국민과의 대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이 방송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KBS, MBC 그리고 SBS가 공동 주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한일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그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신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좀 쉽게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네티즌과의 즉석 대화를 하실 만한 순발력을 갖추고 계신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순발력 테스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여기엔 평범한 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렇게 서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국민 여러분의 질문. 국민이 묻는다면 어떤 것이든 예, 듣고 직접 답하시겠다고 여기 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개합니다. 네, 오늘 국민 여러분의 질문 잘 들어주시고 또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300분의 국민 패널을 모셨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200분 지금 이 자리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보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 오후 2시 정각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지정된 훈련 구간에선 교통신호 등이 적색 전멸신호로 운영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